지역 특산품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철 고온의 날씨로 채취 시기도 빨라졌는데요. 남력해 봄을 미리 전해주는 수액 채취 현장에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세를 따라 중턱에 이르면 고로쇠 나무가 빽빽이 숲을 메우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구멍을 뚫자 막디 맑은 수액이 찬 기운을 해집고 흘러나옵니다. 아, 진짜 오늘 물 잘 나온다. 생각에 이런 물 오늘 잘 나오네. 나무에 따라 200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고로쇠 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 이곳의 수액은 칼슘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농안기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리터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안기가 되는 물에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그냥 효자 상품. 소중한 한 방울을 차근차근 담아낸 뒤 또 한번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알토란 같은 고급 수액으로 재탄생합니다.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소규모 마을이지만 수액 판매로 매년 4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 잘 키운 자식처럼 뿌듯합니다.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이 됐지만 예년보다 채취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 농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고온의 날씨로 채취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액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채취가 일찍 시작돼 준비 기간도 빠듯합니다. 그걸 가늠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올해는 우리가 일찍 작년보다 일찍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겨우내 나무가 품고 있던 수액의 가치를 알기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산을 오르는 주민들. 고로쇠 수액 채취 모습도 시대와 기후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나무가 내어주는 수액의 기운이 남력해 봄을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